취임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홍인성 중구청장은 중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내항 재개발과 영종 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을 꼽았습니다. 원도심과 영종 용유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중구의 통합을 가속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네, 그렇군요. 민선 7기 중구청장에 취임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홍인성 중구청장. 중구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내항 재개발과 영종 용유 인프라 확충을 꼽았습니다. 먼저 내항 재개발은 침체된 원도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발 과정에 중구와 구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항과 관련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구민들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치하여 제가 공약한 해양문화복합항만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리나, 아쿠아리움, 워터프론터, 컨벤션센터 등 해양친수공간을 유치하여 중구와 인천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용유지역에 대해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생활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도심의 중구 1청과 영종 용유지역의 중구 2청으로 분리하여 영종 용유 주민들이 동일한 행정 서비스를 받고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병원, 도로를 확충하고 유치하여 영종 용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영종 지역 수건 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영종 용유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 적용과 광역버스 확충,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요금 현실화 등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홍민성 중구청장은 중구의 관광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원도심의 계양장 지구, 심포국제시장, 답동성당, 차이나타운 등과 연계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며 영종 용유의 신축 중인 복합 리조트 시설과 기존 해양 친수 공간과 연계하여 인천공항 이용객의 5% 이상이 중구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홍인성 중구청장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티브로드 지역 채널 1번을 통해 방송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